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거 구하는 것은요. 첫 번째 주택 있죠. 예, 주택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요거 적용하고요. 담보 인정 비율 있죠. 예,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을 해요.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주택 가치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융자금이 나와요. 그죠? 예, 여기는 연 저당 상수분에 연소득에다가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이거 곱하고 여기서 기타 부채 빼주시면 돼요. 근데 기타 부채는 줄 때도 있고 안줄 때도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뭐 구할 수 있다. 예. 주택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가지고 해보시면은 뒤로 넘어가시면 338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중간에 박스에 문제 있죠. 예.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시장 가치가 3억 원이래요. 그리고 연소득이 얼마? 5천만 원이고 다른 부채가 없다라고 그랬죠.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봤을 때 박스 안에 보면은 연간 저당 상수 주어지죠. 대출 승인 기준이 담보 인정 비율 주어지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 주어지는데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고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죠. 먼저 그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은 주택 가치가 얼마였어요? 담보 인정 비율이 얼마? 그러면 3억에다가 60%이면은 예, 1억 8천 융자 받을 수 있죠. 근데 총부채 상환비를 적용하죠. 연간 저당 상수 0.1 줬죠. 그죠? 연소득이 얼마예요? DTI 비율이 5천에 40% 하면요. 5, 4, 20이니까 2천이겠죠. 근데 기타 부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2천을 0.1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근데 얘가 0.1이라는 얘기는 위의 금액의 10배예요. 0.1을. 출제자가 일부러 0.1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억이에요. 그죠? 그럼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이 얼마겠어요? 예,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승인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잖아요. 얘를 해주게 되면 얘는 충족이 돼도 이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 금액의 작은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지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겠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를 적용하죠. 상가를. 그럼 상가도 똑같아요. 담보 인정 비율 있죠. 이거는 이제 상가의 가치에다가 뭐 곱하면 되겠어요? 예, 이 비율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융자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금 수지를 기초로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부채 감당률 이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거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융자금 산정할 때는요. 이러면 융자금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339페이지에 예제 하나 있죠. 자,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물어봤죠. 예. 근데 거기 보시면 대출 승인 기준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 이하래요? 그럼 상가 가치가 얼마였어요? 똑같죠? 60%. 그럼 얼마겠어요? 예, 3억이죠.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하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였어요? 1억. 거기 보면은 부채 감당률이 얼마? 2죠. 근데 저당 상수가 얼마였어요? 0.2죠. 2 곱하기 0.2 하면 0.4 나와요. 그 1억을 0.4로 나누면 2억 5천 나와요. 그럼 융자 가능 금액이 얼마겠어요? 2억 5천 하면 안 되고 박스에 보시면 상가의 기존 저당 대출액이 1억 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1억 빼줘야 돼요. 그래서 1억 5천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거기에다가 함정도 마련을 해놔요. 그래놓고 지문 안에다가 2억 5천도 넣어놔요. 2억 5천도.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드디어 풀었네. 그래가지고 다른 거안 보고 그냥 체킹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예, 요렇게 푸는 요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지난번에 계산했던 분들은 이거 여러 개 풀어봤다고요. 이쪽을. 그죠? 예, 그래서 이 요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0.1로 주어지죠? 이거. 예, 여기는 0.1로 주어지면 위에 거 구한 금액의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10배. 예. 그래서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문제도 보시면, 이론 보시면. 자, 이제는 이제 350페이지 가면요. 부동산 증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금융론의 시험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 금융 증권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저는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우리가 융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의 장기 고정화에 따른 유동성 문제에 걸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장기로 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의 유동화 제도라고 있죠. 예, 그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현금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아까 이게 갑소위의 부동산이에요. 5억짜리. 그죠? 근데 여기 만약에 농협이 있어요. 둘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은 이 갑소위의 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3억을 융자를 해줘요. 그래서 이자율 뭐 5%, 기간 10년 이렇게 융자를 해주면 농협 입장에서는 대출해주고 여기다가 뭐 설정하겠어요? 예, 얘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농협에서는 이 3억 융자해줄 돈을 어디서 조달했겠어요? 이 돈을. 이건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받아서 이거 빌려준 거예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잖아요. 근데 얘는 장기로 운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 채권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출을 해주기가 참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또 우리 민법 있죠? 우리 민법에서는 이 소유권하고 저당권 있죠? 이거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없어요. 물권은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행 민법에서는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얘를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고가의 부동산인데 시장에서 쉽게 뭘할수 있냐면 유동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요또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 저당권 있죠. 저당권 중에서 만기가 몇년 이상. 예, 10년 이상의 저당권의 명칭을 저당채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권이라는 놈이 있죠. 이게 증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저당채권을 농협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요 저당권 있죠? 예, 이 저당권에 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그죠? 그 다음에 요 저당권에 기초해서 차입자로부터 매월을 단위로 뭐를 받을 수 있는, 예,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권리만 갖고 있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농협에서 주택금융공사하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저당채권이 있죠. 이 권리를 일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이걸 사들였으니까 여기로 뭐를 지급하겠어요? 현금을 줄거 아니에요. 3억에 해당하는 권리를 사들였죠. 그러면 대가로 뭐를 주는 거예요? 현금을.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당채권 있죠. 예, 이거를 넘김으로써 얘를 현금화 시켰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동화라고 그래요.
저당 채권의 뭐 유동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택금융공사 있죠. 얘들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이 있잖아요. 저당 채권을 묶은 거를 우리가 저당 풀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문으로 풀링이라는 거는 저당 채권을 사들인다는 얘기예요. 사들인 애들을 우리가 이제 집합을 형성을 했다는 얘기는 이 저당 채권의 만기, 지역, 금액이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만기, 지역, 금액, 요게 같은 애 있죠? 예, 걔를 만들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 상품의 기초에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하냐면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증권화라고 그래요. 저당 채권에 뭐라 그런다? 증권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구조냐면,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당 시장의 구조에서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이 1차예요. 1차.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이 몇 차? 2차예요. 근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보금자리론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예, 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대출상품 운영하고 있는데 얘네는 대출 관련 업무 능력이 없어요. 그 시중은행에다 위탁하겠죠.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보금자리론 상품을 대출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돈 어디서 나오겠어요? 얘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네 대출 상품이니까. 얘네 위탁 판매만 하는 거니까 대출 자금은 여기서 줘야 돼요. 그럼 얘네는 그 대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어요? 대출 자금을. 이거 발행해서. 이거 발행해서.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 있죠? 이거 기초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돈으로 1차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시장이고 2차 시장은 주택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이에요. 뭐를 팔아서? 그렇죠. 증권을 팔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이 있죠. 예, 이거를 기초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죠? 보금자리론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저당 채권이라는 게 여기 있던 거잖아요. 이걸 얘네가 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로 판매해서 조달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이러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쉽게 뭐가? 현금화 될수 있죠. 유동화. 얘를 그냥 통으로 팔라고 그러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형태를 빌려서 유동화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동화하는 제도 있죠. 옆에 가면은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있죠. 이건 좀더 포괄적인 거예요.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거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유동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있죠. 얘는 주택저당 채권만 유동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있죠. 얘는 고가의 상가나 오피스 이런 애들 있죠. 얘들을 통으로 매각하려면 매각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주식의 형태로 쪼개서 분할하면은 쉽게 유동화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그래서 요중에는 여러분 시험에서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있죠. 이두 가지가 꾸준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넘어가면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제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를 현금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걸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 나온 것처럼요. 의가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유동화시키죠. 그럼 거기에 따른 효과 있어요, 없어요? 예, 이 효과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이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주택금융이나 이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주택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농협 있죠. 농협 있잖아요. 3억이 있어요. 3억. 딱 갖고 있는 게 3억밖에 없어요. 대출해줬죠. 채권 발생했죠. 팔면 다시 3억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대출해줄 수 있죠. 다시 또 3억 생기면 또 팔면 3억이 또 들어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동화의 파급 효과 중에서는 주로 누구를 물어보냐면 금융기관을 물어봐요. 그 밑에 보면 박스에 금융기관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장기간 묶여있던 채권의 유동화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유동성 증가 및 유동성 위험 감소시킨다고 해놨죠. 그게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얘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채권이잖아요. 여기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팔니까 현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좋아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은 낮아지는 거죠. 매각을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매각을 함으로써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BIS 비율이라고 해놨죠. 이게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얘기를 해요. 네, 여기 있는 이게 뭐 얘기하냐면 재무 건전성을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자기자본의 비율이 있죠. 그게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 겪었었잖아요. 그때 IMF의 권고사항이 8%였었어요. 최소한 보유자산 중에 8%는 자기자본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12월이 되면. 연말에 이걸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는 요 저당 채권 있죠? 요건 만기가 10년 이상의 위험 가중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로 팔죠? 팔면은 얘가 줄어들잖아요. 줄고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자본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재고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랬을 때 혹시 뭐 팁을 드린다 그러면 요즘에 통화 스와프라고 들어보셨죠? 예, 스와프라는 게 이제 교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 중에 여기 보면은 이게 MBS 스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왑이 뭐냐면 이거 팔았죠? 돈이 들어왔죠? 그럴 때 여기서 발행하는 요 MBS 있죠? 얘는 신용등급이 AAA예요. 우리나라에서 신용등급이 제일 높은 건데 이게 정부가 지급보증해줘서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이거 팔고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걸 사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전한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대응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또 스왑이라고 해서 등장할까봐.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통화스와프 미국하고 계약 체결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말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놓고 우리가 뺏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게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예, 은행도 다 외환 보유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단한데 그래도 한 600억 달러 규모면은 규모가 되게 크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 이자는 우리가 좀 더 내야 돼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하고 달러 가치가 틀리니까. 그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효과는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금융기관 입장. 이런 식의 그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가시면은 저당 이 채권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해놨죠. 예,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MBS를 발행하잖아요. 얘가 수익증권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제시가 돼야 돼요? 예. 이게 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국채 정도의 수익률을 주면은 투자자는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보다는 조금 높고 회사채보다는 조금 낮은 예, 그 정도의 수익률이 주어지면 얘네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 보면 얘 대출해줬죠. 그러면 여기 보면 대출 이자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익률이 있잖아요. 예. 여기 있는 요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보다 클 수는 없어요. 항상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자를 받아서 권리비용 제하고 넘겨주고 권리비용 제하고 수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넘어설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당 투자의 수반되는 투자자의 위험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신이 있죠. 예, 전신이 코모코라고 있었어요. 이 코모코라는 게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를 얘기했어요. 지금은 없어진 기관이에요. 지금은 예전에 얘네가 이거를 발행을 했어요. 증권을 발행을 했는데 얘가 민간 기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IMF가 터졌을 때는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 말고는 믿는 기관이 없었어요. 다 부도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가 발행하는 증권을 사들이려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발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비싼 이자 주고 돈을 빌려와서 대출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발행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얘네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있죠. 두 개를 합병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예, 이거는 정부가 출자한 거예요.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이거 금융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발행하는 증권 있죠. 증권은 누가 책임져 주겠다고? 정부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얘네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지 않겠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싼 이자 주고 돈 빌려와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네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저당 시장의 구조라고 있죠. 그래서 1차 시장하고 무슨 시장이 있어요? 2차 시장. 그래서 가끔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물어봐요. 저당 시장의 구조에서 1차 시장과 몇차 시장? 2차 시장. 그래서 1차 시장은요, 뭐가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1차 시장은. 1차 시장은 요 주택 있죠? 예, 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니까 이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죠. 그게 몇 차다? 그게 1차예요. 그죠? 그럼 2차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기초로 뭐를 발행해서? 증권을 발행을 해서 조달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장은 주택 자금을 뭐 해주는? 공급처, 공급해주는 시장이에요. 요 구성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구별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서 내주는 거예요. 2차 시장이 주택 자금,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면 틀리겠죠? 예, 그렇게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53페이지에 가면 거기 중간에 1차 저당 대출 시장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2차 저당대출시장을 가게 되면 맨 마지막 줄 있죠. 그죠? 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2차 대출기관 등이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주택자금공급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소상에 구별이 다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4페이지에 가면 주택저당증권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예, 이 증권에 대한 것도 그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구조 정도만 조금 해두시면은 우리가 이제 풀어나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요. 여기 보면 아까 저당 채권 있죠? 이게 권리라고 그랬죠?
권리가 요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예,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 저당담보증권을 우리가 구별하잖아요. MBS. 예, 구별하게 되면 얘가 지부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합형 MBS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애가 MPTS가 되고요. 이게 MBB. 얘가 MPTB하고, 그 다음에 CMO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 기본 구성이 요거 두 가지예요. MPTS하고 뭐, MBB.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소유권? 그렇죠.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 그러면 지금 주택금융공사는 이 저당 채권에 관한 뭐? 예,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있죠? 이걸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증권의 형태로 바꿔서 그대로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게 MPT였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PT라고 해놨죠? 이게 패스 스루스예요. 패스 스루스의 의미가 자동이체예요. 자동이체. 그러면 이 권리에 입각해서 원래 얘가 이 권리를 갖고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농협에게 원리금 상환하겠죠. 얘한테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 권리를 일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금이 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얘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이 얘한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는? 투자자가. 그러니까 얘는 투자자, 투자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얘를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도 얘가 부담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누가? 투자자가. 그런데 MBB라고 돼 있는 애 있죠? 걔는 무슨 스타일이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요 권리 있죠? 예. 이거를 파는 게 아니라 이걸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 빌려오는데 조건이 뭐냐면 MPTS는 모든 권리가 투자자에게 넘겨졌죠. 근데 얘가 만약에 조기 상환할 수 있죠. 그럼 수명이 일찍 끝나요. 네, 원래 MPTS 발행할 때는 한 30년 만기짜리로 발행했는데 한 7, 8년 사이에 수명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MBB는 발행자가 별도로 발행하는 거예요. 별도의 만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0년 만기잖아요. 근데 얘가 5년 만에 조기 상환이 들어왔죠. 그래도 10년 만기 때까지는 이자 줘야 돼요. MBB는. 그죠? 그러니까 MBB는 뭐냐면 저당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 있죠? 이걸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에요. 대신에 그거를 사들이는 사람에게는 약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기 때까지 내가 이자 지급은 보장을 해줄게. 이런 내용이. 거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여기에 권리를 다 여기 발행자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발행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예, 네, 만약에 MBB를 갖다가 만약에 10억짜리 발행했잖아요. 그럼 담보물은 한 12억에서 15억 정도의 담보가 제공이 돼야 돼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MPT에서는 모든 권리를 투자자에게 넘겼으니까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MBB는 이 권리를 내가 갖고 내 신용에 기초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신용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공이 돼야 돼요? 담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MBB예요.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고거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럼 얘네는 무슨 형이라는 거예요? 혼합형이라는 거는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얘하고 성격이 같고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에서는 MPTS하고 성격이 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요것도 다 투자자가 원리금을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런 거예요. 다만 여기 중에서 CMO라고 돼 있는 애 있죠. 얘만 명칭을 다계층이라고 그래요. 얘만 계층이 여러 개로 돼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만기가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30년 만기면 30년 만기 한 종류인데 얘만 만기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5년 만기짜리도 있고 10년 만기짜리도 있고 20년 만기짜리도 있고 만기가 다양하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다계층이라는 거예요. 얘만.
일단 기본적인 성격은 조금 아시겠어요? 네. 예? 처음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나요? 처음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할 때보다 조금 풀어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것만 알아주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요 구조가 조금 이해가 되면 쟤들의 구조도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 세 번을 되새김질 하면서 이렇게 얇게 얇게 가야지 조금 받아들일 수도 있고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에 대한 거를요. 다 뭐 100% 이해하기는 힘들어도 그래서 356페이지에 가면 거기 주택저당증권 관련 증권의 투자 특성 비교라고 해놨죠. 예, 그 정도 내용만 알아도 일단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을 보시면은 얘네 간단하게 문제 줘요. 그런데 학생분들이 여길 싫어해요. 여러분도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썩 좋아하진 않잖아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간단하게 줘도 틀리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57페이지에 가면 상담 박스에 특수 목적 회사라고 있죠. 얘는 뭐냐면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서류상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만 별도로 관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금융공사가 이번에 증권 팔아갖고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얘네가 이 업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지 않고 얘네가 별도에 이걸 하나 세우는 거예요.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요 중에 이 증권 발행에 필요한 한 10억에 해당하는 권리 있죠. 이걸 일로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하고 이거를 얘한테 예, 증권 만들어서 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투자자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요 10억의 권리 있죠. 요게 기초에서 증권이 발행이 됐잖아요. 그거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 중에서 10억에 해당하는 거는 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전하게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원리금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발행을 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한 건 발행할 때마다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권의 수명이 끝나면 얘도 청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발행하면 10개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주택금융공사는 뭐를 설립해서 SPC를 설립해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상업용 자당담보증권이라고 해놨죠. 예, 예, 그거는 시험에 그것도 한 번 인용이 된 건데요. 얘는 상업용이잖아요. 여기 만약에 오피스 뭐 이런 게 있죠. 예, 있으면 오피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있죠. 예, 임대료를 가지고 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발행한 게 CMBS예요. 이게 그래서 C가 커머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자당담보증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 있죠. 투자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발행한 발행자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발행자의 신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차자가. 왜? 임대료를 기초해서 내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요 임차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대기업 지사 이런 사람들은 임대료 체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자 수익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자의 신용보다는 임차자의 신용을 더 중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발행하는 기관에는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택연금에 대한 연령이 있죠. 예, 그 정도 수정을 하시는 걸로. 이게 아마 근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바뀔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시가 9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원래 이 취지는 공시가격 9억이라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공시가격 9억이면 시가가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뭐죠? 재난 그 소득 그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붙어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9억을 초과하는 사람 안 되고 예, 금융소득이 뭐 2천만 원 넘는 사람은 혜택을 줄 수 없다.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또 부딪힌 거잖아요. 여당은 또 다 주자 뭐 이런 얘기고 야당은 안 된다 이렇게 주는 거고 상위 30%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조정이 돼서 만약에 전 국민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조정이 되면은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도 혜택이 있어요. 근데 저건데 어떤 문제냐면
강남에 있는 분들이라고 다 투기적인 거래에 의해서 강남이 입성한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그때 H건설이 그 압으로 시작되는 동네에서 그 아파트 분양했을 때 그때 분양가 한 2천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분양이 안 됐단 말이에요. 논밭에다가 그 아파트 때려놓으니까. 그러니까는 강매했다고요. 임직원들에게 팔아보라고. 예, 인척에게 팔든 네가 사든 알아서 해서 팔아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산 거예요.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얘가 가격이 막 올라가더니 막 20억 됐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반 입장에서도 억울하잖아요.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니고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갖고 있는 게그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정년퇴직했으니까 소득은 없는데 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동네를 떠나기도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유예를 주자 그래서 요걸 바꾸자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연령은 낮춰졌단 말이에요. 예, 예전에 앞전에 연초인가 때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한 55세 정도를 중반을 보고 있고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연령은 바뀌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부부 중에서 한 명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된다라는 거. 뭐 그런 지금 이제 국제화 시대에 맞춰준 거죠. 우리나라 보면 재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그 같은 이제 저기 아니라 어디서 이제 예, 모셔와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런 정도 일단 보시고요. 예, 368페이지 가면 우리나라의 그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있죠. 유동화 제도. 예, 거기 보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MBS 발행 구조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거기 양가로 4번에 보면은 주택저당증권이라고 있죠. 아까 제가 칠판에다 명시해드린 거죠. 주택저당증권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라고 그랬죠. 이거 발행해서 보금자리론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조가 전부 CMO 구조예요. 여러 개 계층. 그래서 옆 페이지에 가면은 선순위 1-1에서부터 1-8까지 있죠. 8개의 계층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기가 다 틀리잖아요. 1년부터 몇 년까지? 20년까지. 그렇죠? 그러면 단기 투자를 희망하거나 중기 투자를 희망하거나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예, CMO 형태로 현재 발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37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있죠. 예, 거기서부터 정리하고 개발적으로 쭉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강의하다가 이해가 되는 게좀 파트가 많아지면요. 이게 쭉 가고, 예, 그 다음에 조금 덜 했던 애들은 부연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넘어간 애들은 시험상에서 그다지 이용은 안 되는 애들이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고요. 지금 요 부담만 조금 덜해도 굉장한 거예요. 요것만. 1차 시장의 구조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주택자금 공급해 주는 거 이해하고 얘네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해줘도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살만 더 붙여주면 여기서 나오면 맞출 수 있다고요. 포기할 내용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